첫 소식입니다. 항상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 대처 방안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이에 마포구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많은 기관과 단체가 함께 본인의 위치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에 함께했습니다. 그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난달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훈련은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14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토론훈련,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토론훈련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재로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토론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한 현장 본부와의 소통이 실시됐습니다. 현장은 통합지원본부장 이계열 부구청장 주재로 비상대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평과 함께 마무리된 이날 훈련, 실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처 방안을 익혔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호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